월드스타의 내한 풍년. 올 한 해 한국을 찾은 월드스타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영화 잭 리처의 수리앱이 탐 크루즈를 시작으로 2월엔 차이니즈 조디악의 성룡이, 네, 그리고 아이유비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한국을 찾았고요. 스토커의 매력적인 배우 미아 바시코브스카, 아우 이름 어려워. 네, 그리고 3월엔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G.I.Joe2의 듀웨인 존슨도 한국 팬들과 만났습니다. 로다주, 예,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 선보여 주셨어요. 윌 스미스, 아들 제이든 스미스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힙합 대부 스눕독, 21이랑 함께 무대 위어 빵발 오빠 브래드 피트는 월드워 G 홍보차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 참, 그리고 세계적인 모델 미란다 커, 아 이때는 이혼하기 전이죠. 네, 그죠. 아, 맨 중에 맨 휴잭맨은 한국을 아주 사랑해요. 아우 형 저도 사랑해요. 이분 개타셨네. 멋짐 돋는 설국열차의 틸다 스윈튼과 같은 영화의 크리스 에반스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My manager said there might be a few people at the airport. 엘리시움의 맷 데이먼, 토르의 톰 히들스턴도 빼먹을 수 없죠. 아만다 세이프리드 힐, 눈대비 카메라 우리도 좀 봐줘요. 네. 할리우드의 색을 입히다. 어서와. 할리우드는 처음이지. 10년 전 장화홍련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세감독이 올해 할리우드의 색을 입혀 또 한 번 이름을 알렸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것이 제일 좋았고, 단점은 현장이 너무 바빠요. 김지훈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와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 두 작품 모두 흥행면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할리우드 데뷔를 무사히 마쳤다는 점에 의의를 둬야겠죠. 두 분이 제일 먼저 캐스팅이 됐었을 때 그분이 저의 뭐 과거 괴물이나 마더를 되게 좋아하고. 라스트 스탠드, 스토커와 달리 국내 자본으로 만들어진 설국열차는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데요. 충무로에서 해외로 발판을 넓힌 거장들의 2014년 활동이 기대됩니다. 영화관객 이영명 시대 개막. 당연하고 때로는 평범해서 지루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는 꿈같은 나날일지 모릅니다. 배우 김수현의 연기가 돋보이는 이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5위에 올랐습니다. 영화 베를린은 개봉 전부터 유승환 감독과 한석규, 하정우, 유승범, 전지현의 화려한 만남으로 시선을 모았죠. 군더더기 없는 연출과 연기력으로 이젠 완전히 한국형 첩보 액션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를린이 상반기 최고의 캐스팅이었다면 이 영화 관상은 하반기 최고의 캐스팅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송강호, 김혜수, 이정재, 백윤식, 이종석이 뭉친 이 영화, 913만 명의 누적 관객수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에 열차를 타고 살아남은 인류를 그린 설국열차,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는 꼬리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죠. 흥행폭주와 함께 934만 명의 관객을 모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배우 류승룡의 바보 연기가 돋보였던 작품입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이 누적 관객수 1281만 명을 기록하며 올 한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꼽혔습니다. 올해는 독립영화의 선전도 돋보였는데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주민들과 토벌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지슬은 누적 관객수 14만 명을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창작을 하게 되죠. 오빠가 돌아왔다. 가왕 조용필이 올해 4월 10년 만에 새 앨범을 냈습니다. 영화는 오빠 조용필의 헬로, 예, 팬들은 바운스했습니다. 그럴까봐? 네. 그래서 저 죄송하지만 혹시 지금 애교 부리신 겁니까? 8월 음악 페스티벌인 슈퍼소닉 2013에선 후배들을 위해 통 크게 한 턱 쐈습니다. 자비를 들여 신인 가수들이 설 수 있는 헬로 스테이지 무대를 마련한 것이죠. 그런 그가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라며 극찬한 후배 가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랑이죠, 사실은. 바로 싸이인데요. 네, 2012년 강남스타일의 싸나이에서 젠틀맨으로 돌아온 그의 신곡을 취재하기 위해 국내외 수백여 명의 기자들이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18억을 넘어서며 최다 클릭을 기록한 강남스타일에 비하면 젠틀맨의 표현은 다소 아쉬웠는데요. 싸이는 최근 자신의 콘서트에서 젠틀맨은 싸이답지 않은 곡이었던 것 같다라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에 마음으로 들어가서 약간 양기 있는 노래로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이종석과 망가질 땐 확실하게 망가지는 국수함 변호사 이보영의 만남. 초능력을 소재로 한 만큼 까딱하면 산으로 갈 뻔한 이 드라마. 알찬 대본과 꽉 찬 배우의 조합으로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망나니 재벌 2세, 순진했지만 권력욕에 눈뜨게 된 가난한 검사. 그 둘 사이 지고지순한 똑순이. 뻔한 설정으로 시청률도 뻔할 줄 알았던 비밀. 무엇보다 배우 황정음의 연기가 돋보였었죠. 5%대 낮은 시청률로 시작했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8.9%의 시청률로 종영했습니다. 시청률 흥행 고중 수표인 사극 드라마. 게다가 바람의 화원의 문근영, 허준의 전광열, 짝패의 이상윤까지. 평타 이상은 칠 줄 알았지만 지루하게 전개되는 갈등 구조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연출까지 보자기도 멜로도 시청률도 놓쳐버렸습니다. 정의라는 지켜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딱 하나. 주연 배우인 문근영 씨와 김범 씨의 사랑만 잡았네요. 종합병원, 부탁터 등 의학 드라마 역시 안방 극장에선 흥행 불패의 신화를 보였지만 이 드라마로 불패의 신화는 깨졌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의사들이 희귀 난치병을 치료하는 긴박한 의학 드라마는 온데간데없고 웬 난데없는 러브라인만 주구장창? 3.6%의 애국가 시청률을 보이더니 결국 재개하지 못한 채 종영했습니다. 월드스타 정근석과 국민 여동생 아이유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예쁜 남자. 너무 좋아요. 제작 발표회에서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했던 장근석씨 시청률은 영 안좋네요. 올해 방영된 드라마 시청률 중 최저라는 굴욕적인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종영까지는 4회가 남은 상황에서 이 굴욕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올해는 결혼한 스타들도 참 많았습니다. 가수 장윤정씨와 도경환 아나운서의 결혼을 시작으로 배우 한혜진씨와 축구선수 기성용, 배우 지성씨와 이보영씨의 결혼도 있었죠. 두 사람은 최근 한국 갤럽이 조사한 올해를 빛낸 탤런트 설문조사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결혼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감독 김종광수씨와 레인보우 팩토리의 대표 김승환씨인데요. 두 사람은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결혼식을 열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눈TV 시청자 여러분, 201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2014년 새해, 흑말띠 해라고 하던데 흑말띠 해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일 많이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